공수처 설치에 대한 시민의 바람으로 부패검찰, 부패공직자, 정치검찰 모두 날아가라!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난 연말 입법된 공수처법 시행일이 한 달이 지났다. 그러나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지 못하고 여야의 정치적 공박 속에 공수처의 출범은 기약하기 어렵다. 공수처장을 추천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다. 미래통합당은 즉각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하고 공수처장 추천에 협력해야 한다.